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인기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0년에 가요계에 데뷔한 여섯 남자 위아이입니다. 팬사랑으로 유명한 그룹답게 팬클럽 루아이를 위해 겨울 노래 선물을 들고 온 위아이는 못 맞지? 오늘은요 위아이의 유딩즈로 불리는 두 분이죠. 순두부 성격을 가진 유용아 그리고 병아리 강석하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제필이 형 이번엔 추우 차례예요.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주 헐 MC 개그맨 이수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위아이의 두 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위아, 위아, 안녕하세요, 위아입니다. 예! 복 많이 받아요. 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 석하입니다. 용아 씨가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 석하가 잘생겼죠. 안녕하세요, 위아이 용아입니다. 아, 용아 씨가 약간 늦었죠. 네. 예. 아,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치고 나가더라고요. 자, 유딩즈, 두 분의 케미 오늘.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예상합니까? 저희 팬분들 루아이 분들이 예. 가장 좋아하는 케미가 또 유딩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 오늘 두 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맞네. 한 9점. 9점. 아 9점. 아 시작 때 조금 뭐가 안 맞았나요? 아, 왜냐면 저희가 또 팬분들이 예. 티격태격 하는 걸로 좋아해 예. 주시기 때문에 네네. 1점은 티격태격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톰과 제리 네. 케미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가 좀 안 맞네. 지금 약간 주먹이 예, 파이팅이 살짝 안 맞았어요. 아, 이게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뭐 9점부터 예, 예상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들었지만 기프트 포 유의 위아이가 데뷔 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스페셜 앨범을 발매했잖아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연말에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겨울 노래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예전에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는 어떤 음악들이 겨울 노래로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 드릴 거예요. 혹시 겨울 음악 좀 듣는 거 있어요? 어렸을 때 들었다거나 저는 겨울 음악은 아닌데 네. 그 벌써 1년이라는 걸 들으면은 아, 연말에 들으면 네. 그렇네 약간 겨울 느낌이 나면서 자주 겨울에 찾아 듣게 돼요. 아,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왜냐면 12월에는 벌써 1년을 이제 한 번 좀 돌아보게 되니까 네. 너무 좋은 네. 예, 설정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혹시 겨울 음악?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의 첫눈에라는 곡이 있는데 아니 근데 그 노래 알기에는 나이가 어린데 아 잠깐만 그 굉장히 오래된 곡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제 약간 좀 에피소드가 예, 있는데 예. 이제 조금 노래가 되게 밝은 노래인데 좀 그렇죠.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전화 간다길래 네네. 제 친한 친구랑 친한 친구들 네 명이서 그거 이제 MP3로 듣다가 네. 같이 울었거든요. 아, 그 친구가 전화 가서 네, 이제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 듣자면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그럼 초등학교 아마 한 1, 2학년 1, 2학년 때인데 기억을 하세요. 저는 네. 1, 2학년 때 기억나는 게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와의 우정을 네. 보통은 첫눈에가 약간 슬프게 들린다는 거는 누군가를 이제 짝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 친구는 내 마음을 전혀 몰라. 이제 이럴 때 그 가사가 네. 좀 슬프게 들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첫눈에. 네. 근데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감성에 그런 걸 느꼈다는 거는 석하 씨 감성이 대단하네요. 예, 첫눈에. 저도 그 곡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겨울마다 듣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자, 오늘은 추억의 윈터송과 최근 윈터송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추억의 윈터송부터 시작해 볼게요.
깨끗하고 순수한 첫사랑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인피니트의 하얀 고백이 추억의 윈터송 7위 차지했어요. 진짜 겨울에 이 노래 많이 들었었는데 예전에 아, 인피니트 하얀 고백이란 아, 곡입니다. 추억, 추억. 뭐 생각나는 추억 있어요, 영하 씨? 어 그런데 아 이게 이 노래가 벌써 추억의 노래라니까 네. 뭔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시간 빠르죠? 네, 네, 너무 빨라요. 추억의 윈터송입니다. 네. 그 인피니트 내 과자를 용화 씨가 네. 커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아마 멤버들이랑 다 같이 했었는데 네네. 이게 기억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커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게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아쉬워요. 네.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3, 2, 1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저거 또 잘하시는. 저 너무 좋아했어서 저도 인스피리션도. 네. 아니 뭐 그 지금 하면 뭐 물론 뭐 더 잘하겠지만 네. 원래는 용베베라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너무 그 몬스타엑스의 찐팬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선배 이번 컴백 맞아요. 아, 이번 컴백을 응원하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지금 머지 않았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저 설레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혹시 네. 몬스타엑스 선배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누구 한 명 뭐 어떤 분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좋다. 콜라보나 무대를 같이 할 수 있어. 네. 근데 딱 한 분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저, 선배님이랑 하고 싶습니까? 저 약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터뷰로 변했어요. 네. 먼저 그 아이언 선배님께서 이번에 연락을 주셔서 뭐라고 연락 왔어요. 용화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최고 선배 네. 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아이언 선배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싶어요. 아 그래 어울려요. 카리스마를 배우고 싶어요. 그렇죠. 춤 대고 랩 대고 네, 너무 맞아요. 어울립니다. 저희가 잘하면 그 주에 이제 컴백 주에 그 자리에 앉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럼게임 IMC가 오기를 예, 강력 좀 예, 추천합니다. 이 자리에 IMC가 좀 오셔야 되는데. 아, 근데 새해 문자 받았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때요? 아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약간 뭐라고 보내지 하면서 약간 30분을 또 고민했어요. 30분이나? 아, 그래서 30분 고민해서 몇 줄 보냈어요? 네, 다섯 줄. 아, 다섯 줄. 그래도. 네. 꽤 길게 보냈네요. 다섯 줄이면 네. 컴백 응원합니다. 네네, 네. 우리 몬스타엑스 컴백 네. 예, 모두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석화 씨도 혹시 듀엣 하고 싶은 분 혹시 있으세요? 선배님이랑 누군가 한 분 할 수 있다면? 저는 사실 너무 오랜 시간 에이핑크 선배님 팬이었는데 네. 저는 제 항상 꿈이 이제 정은지 선배님과 네. 한번 듀엣. 목소리를 섞어보고 싶어요. 아, 그 러브데이 이런 거 네. 그 너무 고음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 뭔가 사실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에이핑크 선배님 팬이었어가지고 예. 공연 다 찾아다니고 예. 콘서트도 다니고 했었는데 아. 항상 뭔가 저는 라이브의 현장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거에 좀 반해서 아. 좀 저도 뭔가 선배님들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아니 나중에 정은지 씨하고 막 드라마 OST 같은 것도 같이 부르고 막 뚜벳꽃 같은 거 같이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은지 씨한테 한마디 좀 남겨주세요. 예, 팬이라고. 까먹었다. 지금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아 이게 사실 에이핑크 선배님을 그렇게 오랜 시간 좋아했었는데도 네. 한 번도 활동이 겹친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에이핑크가 그리고 네. 활동을 너무 짧게 맞아요. 한 1주하고 2주하고 맞아요. 빠지니까 못 만납니다. 뭔가 이제 선배님을 통해서 뭔가 가수의 꿈을 더 키워왔었고 이제 지금 회사에 들어와서 메인보컬이라는 자리를 얻게 될 때 굉장히 네. 많은 힘이 되었었기 때문에 나중에 꼭 같이 듀엣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OST 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은지 씨와의 만남을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윈터송 7위 공개합니다. 네. 선물은 네. 선물은 내가 준비할게. 바뀐 누가 받을래? 루아이를 위해서 위아이가 겨울 노래 선물을 들고 왔어요. 위아이의 기프트 포 유가 요즘 윈터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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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기프트 포 유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제가 전주 듣자마자 이야 이거 정말
정말 딱 전주한 5초 만에 네, 네.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잖아요. 그 종소리 울리고 예, 너무 좋더라고요. 녹음할 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 노래가 저희가 아마 콘서트도 하고 투어가 예. 다 끝나고 되게 급하게 사실 녹음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투어를 진행을 하면서 이 노래 가이드를 들었을 때부터 네.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설레죠. 그래서 사실 녹음을 할 때도 다 근데 사실 뭐 카피가 너무 잘 안 돼 있긴 했지만 예.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네. 예, 용화 씨 즐거웠어요? 아 저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 어떤 점이? 예. 네 아무래도 그때 준비하는 시간이 겹치다 맞아요. 보니까 에이. 근데 아무래도 대현이 형은 작곡까지 하느라 에이. 더 힘들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작사 작곡 전문 네. 프로듀싱에 다 참여한 맞아요. 우리 대현 씨 칭찬합니다. 아~ 칭찬해요 대현 씨. 예. 그래서 대현 씨 예. 네. 대현 씨, 대현 씨 응원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거 많이. 아 갑자기 대현 씨한테. 아니 근데 왜 대현 씨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요. 대현 형이 저보다 더 힘들었겠지만. 아, 네. 그때 당시를 생각하니까 이제 새벽에 녹음하고 그랬던 맞아요. 게 생각나서. 아~ 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네. 마무리를 잘 하고 있어요. 네. 네. 녹음을 새벽에 하면은 네. 메인 보컬도 힘들고 다 힘들었을 텐데 예, 또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했군요. 네. 뮤직비디오 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아니 거기에 용화 씨는 멤버들 한 두 명 세 명의 그냥 몸이 들리던데. 아, 그 설정은 어떻게 촬영하게 된 건지. 그게 설정이 아니라 저희 멤버들이 막 신나면은 막 누구를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특히 많이 들리는 멤버가 저랑 대현이 형인데.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가볍죠? 가볍다 뭐 약간 석화가 제일 가볍긴 한데 그냥 맥 없이 들려요. 아 맥 없이 그냥 들으면 드는 대로 그러니까 저항 없이 네. 네. 들려요. 근데 또 재밌습니다 또 네. 들리는 게 아 그 기분 네. 좋아요? 저는 좋은데 네. 대현이 형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아니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뮤직비디오가 끝났나 싶을 때 하하하하하 막 이런 장면들 좀 재밌었는데 맞아요. 혹시 비하인드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아무리 즐겁게 한다고 해도 그 웃음소리가 자연스럽게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웃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게 제가 막내 라인인데 그냥 형들한테 야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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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약간 이런 분위기 메이커네요. 그래, 그렇네. 그럼 이제 형들이 이제 막 막 이렇게 맞아, 웃음이 터지죠. 당황하면서 네. 네. 웃음이 터지죠. 네. 아니 이번에는 그 블랙앤화이트 컨셉이라고 돼 있는데 네. 저는 용화씨가 초록 그 니트 그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네. 초록 니트 이 빨간 머리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렸는데. 네. 아 그게 거의 인간 트리 같은. 그러니까 노리신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다른 분들은 다 블랙앤화이트로 많이 갔는데. 맞아요. 저는 약간 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원래 무채색 옷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컬러풀한 옷을 입으면 약간 좀 소심해져요. 저는. 근데 어떻게 당첨이 우리 용화 씨가 됐어요? 네. 초록 니트가. 그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용화 형이 예. 평소에도 옷장을 열어보면 예. 그냥 다 검정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조금 변화를 주려고 네. 오늘 되게 밝게 입고 아니 오늘 러브 게임인데 진짜 너무 밝게 입어주셔가지고 이 옷이 밝은 거예요? 그런 거죠. 제일 밝은. 예. 아니 어떻게 근데 옷장에 이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면 다 블랙이고 네, 그냥 이 옷 한두 벌 입는 거를 오늘 러브 게임이라서 입고 와주신 저랑 거예요? 저랑 정반대는 네. 저는 블랙이 한두 벌밖에 없고 다 휘황찬란한. 근데 오늘도 블랙 앤 화이트를 입으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블랙 화이트. 그렇네요. 뮤직비디오 여러분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추억의 윈터송 6위 공개할게요. 경쾌한 템포에 저절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원더걸스의 Be My Baby가 추억의 윈터송 6위 차지했어요. 석화 씨가 이 안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네. 예. 뭔가 저 이 노래를 되게 즐겨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제가 또 저희 팀에서 걸그룹 안무를 맞아요. 담당하고 있기도 네. 하고 이 노래를 처음 나왔을 때 안무도 약간 워킹도 네. 들어가고 뭔가 제가 처음 듣기엔 팝송 같았어서 네.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너무 큰 사랑 받았고 이 안무도 이제 너무 유명한 안무잖아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K-POP 안무를 거의 나오면은 모든 걸 따라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저희 팀을 보면은 용화 형이랑 동환이 형이 보이그룹 선배님들 안무를 네. 쫙 맡고 있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걸그룹 선배님들 걸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네. 약간
멤버들이 이제 가끔 와가지고 이 노래 어떻게 알아? 어. 그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자연스럽게 아, 네. 머릿속에 맞아요. 아니, 저랑 그래서... 비슷하네요. 아, 네. 제가 또 군대에서 걸스데이 기대해로 아~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아~ 네. 기대해 그 안무도 유명한 안무죠. 맞아요. 아마 네. 그래서 요즘에 혹시 탐나는 안무 있습니까? 요즘 본 것 중에 22년도 안무 중에 뭐 톰보이도 있었고 뭐 어텐션도 있었고 르스라핌 하이보이도 있었고 거의 근데 이번에 이제 올해 너무 많은 곡들이 네. 히트를 쳤다 보니까 난리가 났죠. 걸그룹이 난리가 났죠. 22년에 사실 제가 뭐 하나를 꼽자기에는 네. 제가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틱톡이나 이런 네. 네. 거의 다 네. 플랫폼에서도 다 보여드리고 네. 맞아요. 챌린지도 막 같이 하고 이랬어서 네.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여러분 너튜브에 그냥 검색해주시면은 네. 네. 강석하루 검색하시면 여러분 다 보실 맞아요. 수 있습니다. 예, 걸그룹에 특화된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옛날 음악도 알고 있다니까. 맞아요. 기억을 그러니까요. 한다니까 옛날 거 오히려 더 많이 그러니까 타고났네요. 예, 지금 배운 게 아닌데 네. 원더걸스 Be My Baby 였고요. 계속해서 요즘 윈터송 6위 공개합니다.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안 보고 싶어 따따따딴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데뷔 후 첫 겨울을 맞이하여 죄송합니다. 데뷔 후 첫 겨울을 맞이하며 겨울 팬송을 냈습니다. 청춘 그 자체인 뉴진스의 디토가 요즘 윈터송 6위 차지했습니다. 뉴진스 디토 흐르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보셨죠? 네. 예, 그 뮤직비디오 그때가 한 90년대 그 학교의 모습, 학창시절. 네, 이 캠코더 들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 옛날에는 그 캠코더, 그 감성의 시대 옛날 맞아요. 그 감성을 표현했잖아요. 색감도 네. 완전 90년대 그렇죠, 느낌 그렇죠. 같죠. 두 분은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나는 이런 학생이었다. 저는 초등학생 그 네. 뮤비를 보고 제 초등학생 때가 좀 생각이 났던 게 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제 친구들이랑 그 당시에 드림하이라는 드라마 드림하이 난 꿈을 꾸죠. 그때 막 아이유 씨 나오고 수지 씨 네. 나왔죠. JYP 선생님 나오시잖아요. 그 난리 났었죠 그 드라마. 그 이제 영상 촬영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뮤직비디오에.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그 드림하이 장면 따라한다고 친구들이랑 막 그거 캠 들면서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벌써 네. 했네요. 그래서 그게 약간 생각이 나면서 되게 약간 추억이 샘솟는. 혹시 그 같이 했던 친구가 전학 간 친구 그 친구예요? 아, 네. 그러면 그때가 다 캠코더 막 촬영하고 그때가 첫눈 부르고 막 이럴 맞아요. 때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초등학교 때 추억이 엄청 많네요. 음악을 정말 사랑했네요. 네. 그럼 그때는 대전 올라오기 전이에요? 그때는 이제 제가 공주에 살 때. 그쵸. 공주에 살 때. 그런데 용화 씨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는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아. 약간 이 그 준비하는 것도 아이돌을 준비하는 것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 친구들한테 아무도 말 안 하고 서울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약간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TV 나오면 사람들이 놀란다고. 네, 아니 맞아요, 걔가 쟤야? 걔 아니야. 걔 아니야. 맞아요. 막 이렇게. 네, 맞아요.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 연예인 데뷔했는데.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 친한 친구들은 네. 그냥 아우 너 그 끼부리고 있는 거 보기 힘들다. 아 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위아이가 예, 탄생이 됐습니다. 영아 씨 제가 친구 되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돼요. 아니 우리가 보니까 네. 같은 유 씨더라고요. 친구 이제 가족으로 우리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친구야 안녕. 안녕. 아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나마 네, 20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 네네 예, 유용아, 네, 네. 유재필입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 윈터송 5위 공개할게요. 저와 석화 씨처럼 겨울에 태어난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수지의 겨울 아이가 추억의 윈터송 5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필 그리고 위아이의 유용아 강석하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위아이 러브게임 혹은 위아이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좀 전에 수지 겨울아이로 마무리를 했는데 두 분 다 다 겨울아이잖아요. 와~ 맞아요. 네, 아니 생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용아 씨는? 용아 씨는 4일 뒤에 생일 이신 거죠?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아 석화 씨가 먼저 아 그렇죠. 아, 맞아요. 제가 그렇죠? 12월 석화 씨가 맞아요. 생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생일 축하 받는 게 약간 너무 약간 낯간지러워가지고 아 그래요? 막 생일 축하하다가 약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냥 막 서프라이즈로 막 예. 친구들이 생일 이러면은 축하합니다. 얼어요. 예, 아. 네, 얼어서 그냥 아 고마워 이런 스타일인데 아,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좀 잘 즐겨보자 해가지고 네. 그냥 원 없이 그냥 팬분들 축하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 준비한 사람 마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즐겨요. 왜 이렇게 수줍어 하시던 거예요? 뭐에 못 즐겼던 뭐 거예요? 뭐 성격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네. 생일을 잘 안 챙기게 됐고 네. 뭔가 이제 학생 때부터 연습생 하다 보니까 사실 제 생일을 별로 안 챙겼었어요. 아. 그냥 넘겼어가지고. 그냥 매일이 똑같은 연습의 네. 날이셨구나. 뭐 남자는 또 여자들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다가오는 생일에 용아 씨 네.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이거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긴 한데. 아 여기도 또 조용히. 네. 친구야 그러면 안 돼. 행복하게 보내자. 아니 그러면 네. 석화 씨 이제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영화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우리 한번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아이컨택하면서 영화 씨를 위해서 이거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입금된 버전으로 손잡았어요. 좀, 손잡았어요. 예, 유딩즈 예, 버전으로 아, 입금된 버전.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5, 6, 7 입금 원래 사실은 네. 그냥 생일 축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입금된 버전 해주세요. 5, 6, 7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용하여 생일 축하합니다. 오! 도대체 몇 번 꺾이는 건지 이렇게 가져야죠. 용하여에서 와우까지 네. 완벽했습니다. 와~ 와~ 아니 용하 씨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지금? 사실 멤버 생일 때마다 이 석화의 이 진심어린 축하를 받기 때문에 네. 적응이 완료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직 좀 무리네요. 오늘 좀 파워풀하게 해야 되는데 네네. 오늘은 좀 잔잔하게. 오늘 더 좋았어요. 너무 그래. 멋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용하 형이 생일을 좀 잔잔하게 보내야 될 이유가 생겼거든요. 왜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 용하 형 생일을 저희가 다 같이 축하해 줬었는데 저희가 꼭 생일 때마다 다 같이 이제 네. 모두가 성인이어가지고 네. 밥도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리고 한 잔씩 하고 이러는데 네. 용하 형이 그때 이제 저희가 녹음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네. 졸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랑 막내 준서랑은 네. 녹음이 안 끝나서 나 바로 이제 끝나면 저희 가고 있으니까 참여할게 했는데 용하 형이 자버린 거야. 자다가 잠들어서 저희가 왔는데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 내년부터 생일 없다. 아 이번에는 예 이번에는 그때 스케줄 네. 없으니까 예 끝까지 자리를 한번 전날부터 네. 컨디션을 챙겨놔야 돼요. 네네, 네. 생일 그렇죠. 전날엔 자야 돼요. 그럼 네. 파티 전까지 자고 있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생일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윈터송 5위 공개합니다. 네, 겨울이 오면 여기저기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죠. 사랑스러운 러블리즈의 종소리가 요즘 윈터송 5위를 차지했습니다. 러블리즈 종소리 흐르고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 확 나죠. 종소리 네. 들으면 12월 마지막 날 예 제아의 종소리 울릴 때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용아 씨 웃으시는데요? 네? 용아 씨 왜요? 저는 12시가 지난지 몰랐어요. 아니 근데 가요대제전 안 보고 있었어요? 그 뭐 몬스타엑스 뭐 무대하고 네. 막 난리가 났었는데. 봤는데 네네. 이게 그거를 이제 12시라는 이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네. 있고 약간 요한이가 또 나왔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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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무대만 챙겨보고 몬스타엑스 선배님 무대 보고. 챙겨보고 그다음에 잤어요? 설마 네. 잤어요. 아, 체력 관리를 생일 체력 관리를 그날부터 했네요. 네, 벌써부터. 석화 씨는 마지막 날 저는 이제
저희 집 TV가 네. 그 채널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야만 나오는데 아, 그쵸? 네. 그거 한 시간 동안 방법 찾아가지고 아이고야. 그 요한이 형 그거 무대 무대 모니터링 하려고 보고 예, 그거 봐야죠. 챙겨보고 네. 근데 그게 그 12시 넘어서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다가 이제 12시 딱 맞춰서 팬분들한테 이제 트위터 게시물로 아, 그렇죠. 게시물. 인사를 좀 드렸어요. 아, 새해 인사.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의미 있게 보내셨네요. 네. 네. 예능 블루칩으로 미주 씨가 네. 예 러블리즈 미주 씨가 뭐 놀면 뭐하니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위아이 멤버 중에 예능 블루칩 한 분 꼽아주세요. 저는 용화형. 오, 저는 석화 씨. 아, 아 서로 서로. 아니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텐션이 완전 주체가 안 되는 스타일인데 네. 용화 형은 사실 정말 얌전하거든요. 약간 낯가림도 네, 좀 네. 있고 네. 근데 저희가 예능 촬영을 가면은 네. 혼자 분량을 다 먹을 정도로 예능 요즘 막 우스저라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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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가면은 분량을 다 먹어요. 아니 근데 아까도 잠깐 봤는데 네. 독특해요. 유니크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의도치 않게 분량을 많이 가져가는 멤버여서 예능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예능 캐릭터로 아니 새 재하의 종 때 자는 분은 제가 또 처음 봤어요. 네. 아니 그리고 아니 주무시 하시는 분이 한 40대 넘으시면 또 많이 그러니까. 계신데 아니 20대 아니 99년생 그러니까. 99년생 중에 별로 없죠. 이거 자체가 예능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또 리얼이야. 근데 이게 그쵸? 또 저는 예. 어렸을 때도 빨리 자가지고 아버지께서 눈썹에 밀가루 발라놓고 눈썹 사라졌다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 아버지가 네. 좀 유머 코드가 좀 특별하시네요. 비슷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서로 또 서로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석화 씨를 추천한 이유가 있을까요? 석화는 일단 기복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없는 멤버인 것 같아요. 약간 아 기복 타율이 무슨 타율이 좋다. 아. 네, 약간 그래서 약간 긴장도 안 하는 것 같고, 약간 말도 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항상 라디오 같이 오면 항상 석화한테 배워가거든요. 아, 아.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이라 더 네. 함께 나왔을 때 예능 요소가 그렇죠.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아이고 한 분은 이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완전 아이고 완전. 와. 그래, 그래 그런 케미들이 네. 통과질이 그래서 앞에서 예, 케미가 좋다고 예 오늘 손 다 잡았어요. 손 잡았어요. 손까지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회사 예. 깍지까지 잡았어요. 자, 9점에서 9.5점까지 올라가고. 네, 오늘 케미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윈터송 4위 공개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는 노래죠. 아시아의 별 보아의 메리크리가 추억의 윈터송 4위 차지했어요. 크리스마스 12월에는 뭐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예 10년 넘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명곡입니다. 그렇죠. 보아 메리 크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윈터송 4위 공개합니다. SM을 대표하는 비주얼과 그룹 레드벨벳과 에스파가 뭉쳤습니다. 특급 캐로 콜라보 뷰티풀 크리스마스가 요즘 윈터송 4위 차지했습니다. 레드벨벳 에스파의 뷰티풀 크리스마스 흐르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조이 씨는 워낙 곡 커버를 본인의 스타일로 잘해서 본인 솔로 앨범을 내기도 했어요. 와. 리메이크 곡으로 네. 예. 위아이 공식 너튜브 보면 예. 커버곡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버지 인순이 아버지도 올라와 맞아요. 있고 디오 괜찮아도 괜찮아 네. 올라와 있고 혹시 또 마음에 좀 두고 커버 계획 있는 곡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서로 추천도 좋습니다. 저랑 사실 용화 형이랑 예. 제가 용화 형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용화 형한테 맨날 이제 같이 하자 하는데 오. 말로만 하고 아직 못하고 아. 있어가지고 아. 같이 하고 싶은 곡 느낌은 뭐 어떤 곡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은 곡의 느낌이 약간 저희가 옛날에 그러니까 발라드틱한 예. 노래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네네네. NCT 선배님 텐데라는 예. 노래를 아. 용화 형이 소개를 해줘서 제가 알게 된 예. 노래인데 예. 너무 좋아서 같이 해보자고 지금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텐데. 아, 텐데. 네. 아니 본인이 추천했는데 같이 하자고 제의 받았으면 좋은데 네. 왜 시간이 없었어요? 아 이게 그게 녹음실도 또 저희가 맞아. 잡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네. 좀
그리고 석화한테 레슨을 또 받아야 돼요. 아~ 디테일 같은 부분. 그치 그치. 네, 겁이 나서 약간 말을 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 네. 연습 시간이 좀 더 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 사실 용화 형이 이제 제가 항상 그 SNS에 항상 커버 영상을 따로 그냥 올리거든요. 그거를 같이 해볼래 했는데 이제 그건 사실 그냥 핸드폰 노트북으로 네. 노래 틀고 원테이크로 부르는 거라서 음향 아, 이런 게 진짜 저도 한 번 부를 때마다 한 50번씩 부르고 한번 용화형이랑 같이 하려면 너무 네. 너무 작업이 더 두 배로 걸릴 것 네, 같아서 힘들죠.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이제 작곡 이 미디 녹음을 네. 받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냥 직접 해보려고. 어머, 그러면 그 용화 씨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는 거예요? 와,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면 고백이에요. 진짜, 9.8, 9.8까지 왔어. 하트까지 나왔네요. 하트까지 나왔습니다. 하트. 아 진짜 찐사랑이네요. 네, 사랑합니다. 앞으로 또 두 분의 좋은 작업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은지 씨하고 듀엣을 더 원해요? 아니면 용화 씨하고 듀엣을 더 원해요? 궁금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트! 자. 하트가 지금 반쪽이 올라와 있는데 아 여기 어떻게 맞춰주나요? 하트는 하고? 저는 네. 당연히 네. 정은지 선배님 하트는 하고! 아이고! 은지 씨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에 아이고. 기다린 순으로 용화 씨 괜찮아요? 아이 저 그런데 용화 씨 오늘 만지창이 됐는데 만지창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도 섭섭하네요. 아, 네. 섭섭하지. 하트를 이렇게 해줬는데 하트는 했는데 은지 씨를 골랐어요. 아유 좀 섭섭합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먼저 되는 네. 걸로 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윈터송 3위 공개합니다. 다섯 명의 겨울 왕자가 얼어있는 심장을 녹여줬습니다. SS501의 스노우 프린스가 추억의 윈터송 3위 차지했어요. 자, 스노우 프린스 흐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왔어요. 약속할게 네. 그대만의 왕자라는 걸이 나왔는데 와. 이거 이 사실 위아이보다 좀 선배님들은 이 곡을 모르는 멤버들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2000년 밑으로 내려가면은 많은 친구들이 잘 모릅니다. 이 네. 곡을.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 너무 좋은 용화 씨가 용화 씨 버전으로 약속할게 한번 이거 우리 혹시 루아이만의 왕자란 걸 되나요? 루아이 가사 바꿀 수 있나요? 살짝 빨리 하면 돼. 루아이만의 약속할게 루아이만의 왕자 안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괜히 제가 왕자란 걸. 감사합니다. 아 사실 석화 씨는 이 곡을 지금 네. 잘은 모르지만 네. 루아이로 바꿔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 먼저 듣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5, 6, 7, 큐. 약속할게. 루아이만 할 수 있어. 약속할게 루아이만의 왕자란 걸. 와! 와! 지금 퀴즈코너 재도전 갑니까? 재도전? 네. 재도전. 약속할게 루아이 왕. 루아이 왕자라. 루아이 왕. 루아이 왕이 더 좋네요. 네, 여기서 딱 끊어서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루아이 왕. 루아이 왕. 아니 근데 이 곡을 연말 무대에서도 많이 해서 전 사실 몰랐는데 네. 이게 어렵네. 이 리듬 타기가. 네. 그러니까 괜히 제가 루아이만의 왕자라는 걸 해달라고 해서. 왜 해가지고? 왜 부탁을 해가지고? 하지만 좋았습니다. 어록이 나왔습니다. 루아이 왕. 루아이 왕. 루아이 왕. 예, 루아이 왕. 오늘 괜찮았습니다. 이 곡 진짜 기분 우울할 때 들으면 진짜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스노우 프린스 예 많이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윈터송 3위 공개합니다. 네, 친자매 케미를 보여주는 그룹이죠. 트와이스의 메리 앤 해피가 요즘 윈터송 3위 차지했습니다. 트와이스 메리 앤 해피 흐르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나연 씨 본인의 얼굴을 배경화면에 해두면 돈이 들어온다고. 그거 봤어요. 본인 피셜. 예, 남들이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얼굴을 배경화면으로 해라. 이렇게 너무 귀엽죠. 혹시 두 분의 배경화면 뭐로 설정돼 있습니까? 저는 검정색 배경이에요. 완전 까맣게요? 네, 그 사진 이렇게
빛 안 들어오게 찍으면은 네. 검정색 나오잖아요. 알아요. 그걸로 이제 배경하면 아,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제일 깔끔해서 보기가 그냥 편하더라고요. 완전 까만색 블랙으로 네. 네, 특이하다. 진짜 아, 유니크하시네요. 네, 굉장히 특별한 배경화면. 왜냐면 아이돌 배경화면 중에 이런 친구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아, 어, 굉장히 특별한 친구예요. 석하 씨는 저는 뭐 돼 있어요? 저희 투어 갔을 때 제가 미국에서 찍어온 사진으로 도시의 배경이 네. 돼 있습니다. 이런 건 그 네. 추억이 생각 많이 나죠. 제가 찍으면서도 너무 잘 찍었는데 싶어가지고. 아~ 그래 이런 거 배경화면 해놓으면 또 그 네. 도시 갔던 그때가 맞아요. 기억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두 분은 앞으로도 배경화면 바꿀 계획은 언제부터 블랙으로 하셨어요, 용화 씨는? 아, 별 뭐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저도 제 화보 사진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했다, 석화가 아, 했다가, 자기의 무엇 이런 말을 듣고. 이게 검정색 배경화면을 그러면 석화 씨 잘못했네. 왜 그랬어요? 아, 왜냐면 사실 저는 저도 사실 저로 해놓을 때가 있거든요. 예, 있죠, 있죠. 저도 저는 있어요. 잠금하면은 죽어도 안 해놓고 저만 볼 수 있게 배경화면만 그렇죠. 예예예. 아~ 예. 일부러 용화 형이 이제 또 놀리는 맛이 있으니까 뭐야? 약간 이러고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놀릴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석화의 말 한마디에 배경화면을 블랙으로 바꿀 그러네. 수가 있네. 석화 씨 말을 잘 듣네요.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그게 이게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부끄럽다고요. 저라고요. 제 모습을 해놓는 게 그래서 검정색으로 아니야 멋있어요. 아니 멋있어요. 멋있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솔직하게 네, 멋있다고. 블랙보다 멋있어요. 그럼 지금 녹화되고 있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때 방송 불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화 네. 진짜 멋있어요. 살짝 눈썹이 네. 올라갔어요. 그럼 앞으로 용화 씨 그냥 본인의 네. 얼굴이나 뭐 본인의 무대 이런 거 좀 네. 배경화면으로 예쁜 사진이 생긴다면 꼭 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기대할게요. 네. 뭐 우린 볼 순 없지만 네. 그래도 예 자꾸 예 보면서 예 많은 추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윈터송 2위 공개합니다. 레전드 캐롤 듀엣곡이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인과 SG 워너비 용준이 함께한 머스트 해브 러브가 추억의 윈터송 2위 차지했습니다. 용준, 가인이 함께한 머스트 해브 러브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윈터송 2위 공개합니다. 눈이 볼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볼까요? 감성 뮤지션 두 명이 만나서 보이스로 마음을 정화시켜줬어요. 자이언티 이문세의 눈이 요즘 윈터송 2위 차지했습니다.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자이언티 이문세가 함께한 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들으면 소복소복 눈 쌓인 곳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작년에 눈이 꽤 왔습니다. 눈 네, 많이 왔을 때 두 분 연습실 계셨나요? 뭐 하셨어요? 혹시 밖에 나가서 뭐 눈사람이라도 저는 이 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리 말고 곰? 네, 곰이 있더라고요. 네, 문방구에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샀어요. 5,000원 주고 샀어요. 네. 아, 그래서 만들어서 네. 사가지고 6마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멤버들한테 딱 보내주면서 네. 이게 곰돌이 위아이다 하면서 그래. 귀엽지라고 보는데 네. 석화가 그때 제일 귀엽다고 칭찬해줘가지고 귀엽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라고 칭해놓은 곰은 부서져 있더라고요. 아니 부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부터 쭈르르 있길래 네. 저는 당연히 이쪽부터 형이겠지 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쪽이 네. 막내 제가 네. 부서져 있다. 살짝 건드린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그런데 진짜 만들었을 때 귀가 부서져 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여줬습니다. 아, 네. 붙여준 거래요. 그럼 또 특별함으로 느끼겠습니다. 그렇죠. 또 아니, 손을 잡았어요. 아니, 그런 걸 배경화면에 넣어놓으세요. 얼마나 좋아.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섯 명의 곰돌이 네. 위아이. 얼마나 좋아요. 와, 좋다 좋다. 이제 블랙에서 화이트로. 예. 좋습니다. 괜찮았죠. 네. 너무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추억의 윈터송 1위 공개합니다. 자기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핑클짱 핑클짱 핑클의 화이트가 추억의 윈터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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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네, 이분들이 컴백했다 하면 빌보드 1위를 점령합니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다이너마이트 홀리데이 버전이 요즘 윈터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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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다이너마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이너마이트 홀리데이 버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 곡 네.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할 거예요. 아, 네. 석가 씨 오늘 어땠습니까? 아, 저 오늘 너무 사실 이제 뭔가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났지만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시 받은 것처럼 되게 따뜻한 시간이었고 네. 뭔가 선배님들과 함께한 시간이라서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아,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는 저희 여섯 명 다 같이 또 아, 그럼 너무너무 좋죠. 꼭이었고 용화 씨 오늘 어땠습니까? 낯가림도 좀 있고 한데 우리가 오늘 다 첫 만남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편하게 이끌어주셔서 저도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또 추억의 노래랑 이렇게 요즘 노래랑 같이 들으면서 이제 추억 여행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2023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보통은 우리가 루아이 따랑해요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네. 오늘은 루아이 왕 이렇게 네. 왕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둘, 셋. 루아이 왕. 루아이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